자, 오늘 저는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오늘은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주보를 만든 우리 이경 권사님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이경 권사님이 감사할 이유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 감사는 추수감사주일 때 하는 설교인데 아마 잘못 내가 보내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어쩌죠?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끝에까지 읽어봤나 봐요. 끝에 맨 밑에 줄에 뭐가 나냐면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제서 앗! 잘못 보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하나하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내가 실수하는 것도 또 이렇게 잘못될까봐 이렇게 염려해주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그냥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된 감사가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공동체로 유명한 것이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라브리의 공동체를 창설한 분이 바로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죠. 그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었지만은 사람들은 희한해요.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해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라고 절망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심방을 했습니다.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선생님 옆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처자식은 계신가요? 있습니다. 가족은, 친척은 계신가요?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나와 같이 살던 사람은 그 자리에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아직 살아 있겠네요? 아, 예, 있습니다. 그럼 없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단지 내가 만지던 돈이 잠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다 없어졌다고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을 보면요.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를 너무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너무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라일이라고 하는 분도 유명한 행복론자죠. 카일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의 결핍은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최대의 치욕이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거는 기독교의 치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조선의 26대 왕인 고종 임금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에게 몸에 한 가닥의 시로라기도 감았거든 항상 뱃자는 여인에게 그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루 세 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내가 농사를 져서 밥을 해먹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도심지에 사는 것보다 농사 짓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 먹어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내가 호흡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감사보다 더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중요한 것은 짧아요. 딱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 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것만 외우면 한 절을 외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에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감사가 없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어느 날 부부가요 다툴 날이 있었잖아요. 다퉜어요. 다퉜는데 기분이 많이 상한 거예요. 남편이 막 화가 나고 아내도 화가 나서 말도 안 하고 티걱티걱하다가 이제 차를 몰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화가 나니까 차를 막 이리저리 막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갔다 확 나가고 막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겁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뒤에서 트럭 운전수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쫓아와가지고 야 이 멍청아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이 쪼다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그냥 욕을 퍼본 거예요. 가뜩이나 화가 난 데다가 또 이 트럭 기사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트럭 운전수의 목소리가 막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아 쪼다 같은 놈아 막 이런 욕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옆에 있던 아내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저 사람이 당신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더래요. 모르지 나를 어떻게 알아. 근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더래요. 바보 멍충이 쪼다 막 이런 게 어떻게 잘 아냐는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화가 나요. 가뜩이나 불질러 염장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여자에게는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마침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개가 지나가니까 뭐라고 한 거 아니? 아이고 당신 친척 지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 귀한 분 지나가는데 가서 인사하라 차를 개 앞에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내려가더니 개 앞에 딱 서두르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서 남편 보고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저 여자가 뭐래라고 나가봤더니 그 개한테 그러더래. 아이고 시 아주버님 안녕하셨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속 이게 화난데 불질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색인 금사과 같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잠언서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좀 속상할 때도 있죠. 뭐 항상 좋을 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자마자 너무 이제 탁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죠. 찬송을 했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 기쁘고 기쁘도다 그러는데 제 아내가 아유 나 오늘 형 아침에 잠을 어디 일찍 잤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아침에 잠이 안 들었어 막 그러면서 딱 옆에 와서 이렇게 있더니 내가 이제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교 짧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첫마디가 예배를 좀 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누수하게 가지 말라는 거죠. 어? 그러면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 설교 짧게 해요 이러니까 아, 첫 마디가 그 말이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언어도 다를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체가 감사하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라. 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여주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이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네가 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됨을 보여줄 것이고 증거를 나타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배움이 없는 자를 통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높여주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지을 예물을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의 시를 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같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부하게 되는 것도 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3절 마지막에 그가 이런 말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세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고 자식들을 다 모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보기에 아직 어리고 이 사람은 왕에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아버지가 단정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1절 2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면서 다윗이 마치 행진곡을 부르듯이 말이죠. 행진곡을 부르듯이 그렇게 힘차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자리 앉으면 조금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 마치 행진곡을 부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가듯이 막 성전을 향해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모습이죠. 오늘 예배 들어오시는 여러분들도 예배 들어올 때 매우 기쁘게 행진가를 부리며 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또 주일이야. 아니 벌써 주일. 근데 어떤 분은 아,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찔리지도 않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했냐? 감사할 이유가 뭐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씀 3절을 같이 읽어보면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한 자라고 그랬죠? 지으신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었느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출생시키지 않았으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식을 잘 낳는 분도 있지요. 근데 그걸 보면 왜 다 사모하고 자식 낳고 싶은데 못 낳고 누구는 자식을 그냥 사모하지 않아도 쉽게 주느냐? 또 뭐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너무 자식을 못 가서 90세에 낳잖아요. 막 떼쓰고 기도하더라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이번에도 군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군산에서 집회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해 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예요 내가요 17년 만에 난 아이예요. 그래. 그냥 와서 그냥 기도받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고 주여 그래서 17번 안수했네. 17년 만에 났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람이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출생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아,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남자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거 다 부모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다 성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설계해서 임신시켜서 뱃속에서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에 출생을 시킨 거예요. 왜 딸이야? 그렇게 구박하지 마요. 하나님이 알아서 만든 거예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와, 예배를 드리는데 대단해요. 애들이. 사내 애들이 셋이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얘들 좀 크면은 괜찮을 줄 알았대. 괜찮지 않았는데, 더 이제 애들이 막 나대잖아. 사내 애들이 노는 게 좀 거칠잖아요. 근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뭐 이제 초등학생 같고 그러냐고. 내가 남명신 권사님네 그 전에 신방 갔는데 애들이 중고등학교생이니까 셋이 막 씨름해가지고 구두리 다 내려앉았어. 집에 구두리 다 내려앉고 그랬대. 그러니까 그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들이 중고등학교 가도 더 해요. 그럼 남잔 더 해. 그랬더니 아유 하고 앉았더라고. 내가 남자 보고 그랬죠. 아, 이왕이면 배추 씨도 뿌리고 무 씨도 뿌리지. 왜 계속 무 씨만 뿌려가지고 그러냐. 아유 목사님 밭이 중요. 밭은 씨 뿌리는 걸 낳는 거야. 씨가 중요하지. 그런 거 애매한 여자만 잡아요 또. 웃겨. 근데 요즘에는 또 딸이 또 선호한 시대. 또 어쩐 집에 갔더니 또 딸만 넷이야. 그 집은 또 배추 농사만 졌어.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이 성별해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균형 있게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병원에 가면 이게 아들이다 딸이다 이걸 알고 난 뒤부터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지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젊은이들이 장가가니까 여자가 그렇게 모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성차별 없이 분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합니다고 쑥쑥 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들은 저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아들 결혼식을 해요. 다음 주구나 23일 날. 근데 이놈이 이제 절대로 출애를 하래요. 주례를 하는데 가만히 주례를 요즘에 생각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얘를 환송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전에는 며느리가 시집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들을 싸서 며느리한테 주는 거야. 부탁해요 이렇게 맡겨주는 거야. 이제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자녀도 준 거니까 감사함으로 자식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출생 신분이 어떻든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 외모야 어떻든 다 하나님이 좋아 있게 나를 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내가 잘나서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거겠어요.
우리 교회 안희성 집사님이 시의원까지 하신 분이고 이분이 모든 일을 다 꿈이 커요. 그래서 이분이 미래관에 구청장도 해보고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나하고 식사하는데 막 먹던 걸 도로 토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식도염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어느 날 두뇌가 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큰 병원을 가봤더니 암 말기래요. 식도까지 다 차서 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뭐 항암주사 맞고 그랬죠. 근데 너무 금요일날 안 좋아서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신방을 가봤더니 얼마나 불쌍한지 한 주일 사이에 몸이 쫙 빠졌는데요.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그리고 누워있는데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는 이제 이번 주에 신방 가기로 하고 제가 이제 면역성이 그분이 약하기 때문에 마침 또 그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안 가고 이제 제 집사람하고 장장로님하고 고상미 집사하고 우리 셋이 갔는데 갔는데 간증을 듣고 와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신방을 받고 났는데 그 주님이 말이죠. 얼마나 자기 몸이 아팠냐면 뼈를 맷돌로 가는 것 같이 아팠대요. 뼛속까지 암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런데 그때 신방 받고 나서부터 이 통증이 없어졌대요.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이틀 동안. 근데 잠을 또 못 잤는데 이틀 동안은 또 잠을 잘 재우더래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했는데 이틀이 지나부터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먹어댄대. 근데 그렇게 쪽받은 사람이 두 주 사이에 6kg가 늘었으니까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식탁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울었답니다. 이분이. 통곡을 하고 막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감사하다 그들의 하나님이. 네가 빨리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다. 너를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가 구차나 죽겠다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주 구차나 죽겠다. 그래서 너를 고쳐줬다. 이분이요. 우리 집사람인데 가서 그러더래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 세상의 모든 명예 얻는 거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다가 원서 넣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다가 원서 넣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 2부 예배도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모든 그 수술을 네 번인가 했어요. 이분이. 뭐 자궁암부터 시작해서 폐암까지 다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가 왔어요. 근데 제가 집회 나갔는데 병원으로 후송해서 갔는데 호흡을 못한다는 거예요.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다 완치 그 병원에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아무래도 끝장날 것 같아 준비될 것 같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도들이 기도 눈물 흘린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건강해가지고 일어나 다니고 남이 잘된 꼴을 안 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꼭 죽을 자도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몸이 마르고 비틀어진 몸으로 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20살 때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무력 근육증이죠. 그 병에 걸린 사람이지만 병원에서 20세 되던 후에 그 병을 발견하고 뭐라냐면 당신은 1년 오래 살아야 2년이다. 1년 내로 죽는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의학적 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온몸이 그 이하층에서 막 온몸이 곁들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현대에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시공의 마술사라고 불려지고 있고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이론 물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0세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인데 지금 71세인데도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은 1985년도에 폐렴에 걸려서 기관지 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재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물리학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건강해서가 아니라는 거. 몸 한번 말 한마디 하려면 얼마나 몸을 뒤틉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시간과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역사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대개 처음에 들어가는 글을 머릿말 또는 들어가는 말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맨 앞에 뭐라고 쓴지 아세요? 감사의 말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의 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그 내용 속에서 이런 말이 있는 글이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타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늘 그 사람 입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감사의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감사로 산다는 게 이렇게 인생 자체를 바꿔놓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의 탓하기 전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건강, 주위, 재산, 가문, 학벌, 건전한 가족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매사에 집안의 모든 사람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계속 불평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호킹 박사보다도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들에 풀을 봐라, 하루 있다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기르시거늘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자연의 꽃 한 송이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풀 한 포기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더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출생시켜놓고 출생만 시켜놓은 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는 말은 라다, 경영하라, CEO가 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되 뭐부터 부족, 뭐냐? 내가 잠깐 하나님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로 8절까지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는 거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니?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경영하게 하시고 다 같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잘 경영하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살게 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크게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출생한 것이 아니에요. 김씨 집안에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김씨 집안에, 너는 이씨 집안에, 너는 박씨 집안에 하나님이 벌써 낳기 전부터 설계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출산시키셨다. 감사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3절 중반전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진노의 자리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습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요? 자기 욕망대로 살던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 다윗은 시편 119편 94절에서 나는 주의 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일을 하는데 아주 힘있고 빽 있는 사람을 가까이 알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집이 있으면 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세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백성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가 훌륭하면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고 부강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백성이다. 감사해야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많은지. 왕은 이렇게 하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줘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말대로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통치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가슴 벅차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풍요로움이 그 안에서 다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사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줘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신명기 26장 15절에도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사무엘하 7장 23절에도 보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그 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르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기 시편 100편 3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다 같이 그의 기르시는 이 양은 말이죠.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짐승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양은 길눈이 없어서요. 갔잖아? 자기 집을 못 찾아와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보면 길눈이 밝은 분이 있고요. 길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몇 번 갔다 와도 여기였나? 저기였나? 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그러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여자가 잘 찾아줘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번 가면 안 잃어버려요. 아주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어. 다 인도하니까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이요 하루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이 심장 박동수가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심장이 하루에 10만 3,689번이 뛴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는 게 10만 3,689번을 내가 아무 노력도 수고하지 않아도 이 심장이 뛰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 심장 박동으로 인해서 피가 내 실핏줄을 타고 내 몸을 막 돌아요. 막 도는데 얼마 하루에 몇 킬로나 이 피가 도느냐 하면요. 의학자가 지금 이게 발표한 거예요. 뭐냐면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피가 돈답니다. 하루에. 제가 어젯밤에 런닝머신에서 1시간 20분을 걷는데 열심히 걸었더니 6.4km 걷니다. 땀을 빠적빠적 흘렸어요. 근데 여러분 편히 수고도 안 하고 잠을 자는데 내 피가 계속 내 몸에서 돌아주는데 그게 자그마치 2억 6,880만 킬로미터를 다 가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어떻게 놀라지도 않습니까? 우리 몸에 악성 종양, 암이 나오면요. 금방 내 몸은 축나요. 금방 내 몸이 무너져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뿐이 아니라 사람이요.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뇌세포가 소요되는 세포가 하루에 내가 생각하고 하면서 이 세포가 다 달아서 죽어지는 세포가 하루에 700만 개 세포랍니다. 700만 개의 세포가 죽어서 달아서 없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거기다 공급을 시켜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흠이 파이면 새살이 돋아나죠? 여러분은 그냥 파이면 그대로 있어? 새살이 돋아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뇌세포를 또 생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협회에서 어른 한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데 드는 생명유지비가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 유지비,
군인은 장교들을 살아갈 때 품위 유지비가 있거든요. 눈 떠요, 나 좀 봐요. 지금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데 내 유지비가 얼마나 되느냐? 물, 산소가 필요하고 심장이 뛰고 세포가 계속 생성돼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가 줄기세포 한 대 놓는 데만 해도 2천만 원 넘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줄기세포 한 대 놓는데도. 근데 이거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이거를 소화시켜서 내 몸에 열량을 변화시켜서 각 기관에 에너지를 보급시켜서 손가락 발가락 다 몸이 움직이게 하는데 소요되는 돈을 환산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1천만 원 정도의 시설비와 유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이 하루 사는 돈이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야 해서 써야 되는 유지비가 천만 원이 천만 원. 여러분 한 달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3억이요. 1년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들어가는 유지비가 36억이요. 여러분 왜 얼굴들이 그 모양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줘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밥을 먹고 이거요 음식값 빼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이런 역할을 하도록 1년을 나를 지켜주신 것이 자그마치 이걸 의학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예? 36억의 유지비가 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이 왜 싸구려입니까? 살아있는 존재 가치만 해도 내가 36억의 유지비를 쓰고 있는 존재들인데 대단한 부자십니다. 예? 엄청난 분입니다. 권사님 장교로 계실 때 장교는 품위 유지비 따로 나오죠. 부사관도 나오죠.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네. 40만 원 줍니까? 네. 나는 그런 유지비가 없어요. 근데 다 품위 유지비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이 세상에 지켜가 살아가도록 다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르시고 지켜주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 돈 없어 그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36억을 쓰고 있는데 1년 동안. 나 하나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1년에 쓰고 있는 돈이 몇 억이 됩니다. 국회의원 하나 여기 쓰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지고 뭐 나는 한 달에 얼마를 써? 3억을 쓰는데 뭐 가지고. 미안합니다. 괜히 말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큰 것, 더 큰 것,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입니다. 시카고 교회에 그 유명한 부흥사인 목사님이 계신 무디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갑자기 그 교회가 큰 화재를 당해서 그 교회가 전설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떠서. 이거 완전히 그 뭐 이렇게 콘크리트 진 건물들이 아니니까 그냥 싹 소각되다시피 해서 목사님만 잠옷바람에 성경 찬송 성경책 한 권 들고 뛰어나왔어요. 이 목사님 워낙 불이 크게 났기 때문에 그때 기자들이 와서 디엘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신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도록 내버려 뒀을까요? 그러면서 비아냥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기도한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이 성전을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이거 다시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아주 싹 소각을 시켜주셨습니다. 철거비가 안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줄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는 거 아니? 그러면 건축할 만한 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직은 화재가 나가지고 제가 들고 나온 건 입고 나온 잠옷하고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아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그 큰 교회를 짓려고 하면 아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짚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되지 않아서 불에 탄 교회가 크고 훌륭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기자들이 조롱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갔어요. 이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서 어디서 영국 교회로부터 DL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부흥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각을 당했다, 화재가 나서 이렇게 당했다고 설교를 했는데 아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 교회가 모금 운동을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건축비를 다 대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목사님 세운 교회가 크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불나도요 다시 짓긴 쳐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3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영광스럽게 하세요.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더 큰 행복이 와져요. 짜증 다 버리세요. 오늘 예수마을교회에 오셔서 여기다가 짜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세요. 이따 내가 청소할 테니까. 여러분은 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로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니까 나는 그분의 양이니까 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실 것을 믿고 그저 편안하게 사세요. 주 안에 살면 주 앞에 살면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연종의 하나님이 1년을 지켜주신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또 앞으로 너를 지켜줄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 추수감사는 큰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추석날이 되면 조상님의 은덕입니다. 그리고 조상을 찾아뵙잖아요. 추수감사는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절기의 절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감오구, 사과, 배 이거 하나씩 갖고 오기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걸 담아서 이웃의 어려운 노인들이나 이런 데 나누자는 거예요. 왜 감, 사과, 배 이걸 갖고 오게 했냐면 감사가 배로 하자. 감사가 배다. 그래서 감사가 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있는 그 부탁하는데 시든 거는 먹다가 안 먹고 남은 시든 거는 갖고 오지 마시고 싱싱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어느 분이 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밭에 있는 그 사과를 트럭으로 실었다가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갖다 준 교회도 있다. 저기 송파에 있는 아니 송파가 아니라 분당에 있는 만나감리교회 그 교회 교인 하나가 트럭으로다가 사과를 갖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올 줄로 믿고 하여튼 감사를 우리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닭을 봐도
딱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감사 하고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감사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사사사 그게 뭐냐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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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개시켰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나. 프라임이라는 책에 보니까 그 책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닭은 감사하며 태양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알을 낳아도 태양을 낳는 거다. 그래서 계란을 깨쳐보면 태양의 모양을 하고 있다. 왜?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실패자인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데요. 우리 애들 이제 막 어정어정 교단이잖아요. 그러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온 가족이요. 다 거기 보고 있어요. 걔만. 같이 얘기하면서도 눈은 다 걔 봐요. 넘어질까 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크크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